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이건 진심이야 진심. 물론 나 행복해. 돈 막 써 막 이거 방 내 맘대로 막 다 꾸미고 싶으면 그냥 꾸미고. 누군 뭐 학교 다닐 때 설계 프로젝트 안 해본 줄 알아.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명예롭고 멋있고 예술적인 거 하는 건축가가 된다? 그것도 아니야. 그래 왔어? 앉아.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정신없지? 코로나에다 이제 또 뭐 시험 볼 때도 되고 뭐 설계하는 친구들은 뭐 중간 마감이라 해가지고 판넬 만들고 아주 고생 많았겠네. 나도 요즘 너무 바빴어. 그래서 내가 너네 먹으라고 빵을 사왔어. 빵을 던킨 도너츠 또 요즘 귀여운 펭수. 어쨌든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너네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을 조금 하려 그래.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봐봐. 그리고 이 건축을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다시 한번 너네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너네한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그냥 너희 건축하지 마라. 알아. 너네가 내 영상 보면서 궁금했던 것도 해결이 되고 또 건축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생각도 하고 그래 내가 건축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유튜버가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경험도 얘기해주고 하니까 진짜 앞으로의 미래가 밝은 것 같아. 나 진짜 설계 이제 일하면 막 엄청난 건축가 돼가지고 이것저것 다 설계하고 막 멋있는 사람 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나도 나의 미래에 대해서 뭐 나쁘게 보지 않아. 낙관적으로 생각은 해. 근데 그래도 건축하지 마. 너네 그래. 너네한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 일단 설명을 하기 전에 내가 너네한테 질문 하나만 해볼게. 너네는 건축을 왜 하고 싶어? 내가 지금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조건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건축학과에 가는 거다. 뭐 이렇게 그냥 현실적인 판단에 의해서 건축과를 가고 싶어 하거나 건축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정말로 어떤 로망이 있을 수도 있겠지.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유튜브가 됐든 뭐 어떤 매체가 됐든지 경험을 통해서 아, 저 사람 멋있다. 아니면 와 건축일 멋있다 아니면 와 이런 멋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다 뭐 이런 로망 어떻게 보면 꿈이지 그게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한번 이야기를 해봐. 그럼 내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사실 나는 원래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 어렸을 땐. 근데 또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해서 축구부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어. 근데 그러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지. 근데 이제 나는 미술을 다시 하고 싶었는데 친누나의 진로가 입시 미술을 하고 있었고 집에 돈이 너무 많이 깨지다 보니까 나까지 미술을 한다고 생각하면 좀 부담이 되더라고. 그래서 입시 미술을 포기했어. 그럼 이제 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대학을 가고 먹고 살려면. 그래서 공부를 일단 열심히 했지. 하면서 든 생각은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도 좀 더 예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완전히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레고가 생각이 났고 또 어렸을 적에 그림 그리면서 이런 집을 어머니 아버지께 지어주고 싶다 막 이러면서 애기였을 때 막 그렇게 그렸던 경험들 그런 거에서 뭔가 향수를 느꼈던 거지. 그래서 목표도 건축가 멋있다 이렇게 뭔가 종합적인 상황이 딱 맞아떨어진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건축을 하겠다고 입시를 쓸 때도 건축학과만을 썼어. 그래서 뭐 어떤 건축학과든 가게 되었지. 뭐 내신도 열심히 준비를 했었으니까 어쨌든 대학을 갔어. 그리고 5년 동안 열심히 했지. 물론 방황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결국 이렇게 5년을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이제 회사에 들어왔어. 전공을 살려서 회사를 갔지. 그래서 벌써 2년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땠을 것 같아?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일단 첫 번째,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진짜 내가 왜 건축을 하고 싶어 했지?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건축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와, 이렇게 사상이 흔들릴 정도로 정말 몸과 마음이 힘들고 피곤했어. 이게 사람 때문에 지치는 경우가 보통 회사 다니면서 많은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했어. 아니, 물론 아 그래, 일이 많은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시국에는 감사한 일이지. 누구는 이제 막 실직하고 일이 없어서 무급휴직에, 아, 참 감사하지. 월급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냥 너무 힘들었어. 뭐 커뮤니티 본 사람은 알 수도 있겠지만 막 일요일 출근도 하고 금요일날 출근해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퇴근하고 4월달 동안 벌써 십몇만 원을 택시비로 쓰고, 그러니까 너무 지치더라고. 이게 웃는 게 아니고 위에 회사에서 저를 보시는 분들도 아 요즘에 얘가 웃는 게 다르다고, 웃질 않는다고. 옛날에 이렇게 활짝 막 웃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입만 웃는다. 그리고 회의 시간에 막 주말 출근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표정이 싹 굳고, 이렇게 뭐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요즘에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뭐 회사 생활하면서 막 힘들기만 한 건 아니에요. 뭐 일하면서 뭐야 나 갑자기 존댓말 쓰고 있어? 오늘 나 꼰대 컨셉인데. 아무튼 그렇더라고. 요즘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건축을 하고 싶었냐. 진짜 분명한 목표와 정말 웬만한 꿈이 아니라면 난 감히 도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래, 안 힘든 곳은 없어. 근데 이거는 진짜 웬만한 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들어. 그냥 조금만 얘기를 해주면 연쇄작용이 너무 커. 어떻게 보면 나비효과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파급효과가, 이거 뭐 글자 하나 아니면 뭐 설계하는데 땅의 레벨 하나 아니면 벽 하나 뭐가 바뀌었다 그러면 다 바꿔야 돼. 다. 지금 심의도서를 만드는데 뭐 200페이지가 넘는데 그 중에 한 100페이지는 뭐가 하나 바뀌면 다 바뀌어야 돼. 정말 너무너무 챙길 게 많고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진짜 학교 다닐 때 했던 설계랑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저처럼 큰 규모나 공동주택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죽었다 생각하면 돼. 너네 건축 힘들다는 거 다 들어서 알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상으로 힘들다고. 밤새는 거는 뭐 일도 아니야. 학교 다닐 때는 졸리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자다 일어나서 할 수도 있고, 잠깐 바람도 쐬러 마음대로 나갔다 오고 간식도 사 먹고 오고 막 이러잖아. 근데 회사는 그렇지가 않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당장 그만둬버려? 그럴 수도 없어. 난 지금 학자금 대출 갚아야 되는 돈만 2천만 원이 넘는다고. 그리고 지금 핸드폰 샀다고 이거 백 몇십만 원 갚아야 되고, 그리고 돈도 모아야 되잖아. 어쨌든 독립하려면. 그리고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뭐 집값도, 집세도 내야 되고, 또 이제 결혼 준비하려면 돈도 모아야 되고. 돈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회사를 당장 그만둬? 그리고 당장 몇 년 하지도 않았는데 그만두고 다른 데 이직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마냥 좋게만 볼까? 그렇지도 않거든. 버텨야 돼. 결국엔 버티고 버티다 보면 좀 더 낫겠지. 아닐 수도 있어. 그것도 장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진짜 웬만한 목표의식이 없으면은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나처럼 고생하지 마. 제발 고생하지 마. 진짜 이건 진심이야. 진심. 고생하지 마. 제발 고생길을 자처해서 오지 말란 얘기야. 물론 나 행복해. 진짜 행복해. 봐, 이거 돈 보니까 막 먹고 싶으면은 그냥 어찌 이러고 먹고 싶은 거 그냥 막 비싼 도넛 그냥 막 사와가지고 먹고 막 장난 아니야. 막 돈 막 써 막. 이거 막 방 내 맘대로 막 다 꾸미고 싶으면 그냥 꾸미고. 에이, 너네 뭐 설계 그 지금 힘든 거 같지? 누군 뭐 학교 다닐 때 설계 프로젝트 안 해봤는 줄 알아. 누군 뭐 졸업 설계 안 해봤는 줄 알아. 다 해봤어. 진짜 꼰대가 되기 싫지만 오늘만큼 내가 꼰대의 역할을 좀 해야겠어. 그런 정신 상태로 건축을 하려고 하지 마. 진짜 개고생한다. 개고생해. 그리고 왜 진짜 이게 중요하냐면 진짜 몸 다치고 몸 아프고 병 생기면은 그때 후회하면 늦어. 진짜로 돈이라도 엄청 많이 벌면은 내가 말을 안 해. 그리고 완전히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갑의 위치에 있는 직업군이라면 내가 말도 안 해.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명예롭고 멋있고 예술적인 거 하는 건축가가 된다? 그것도 아니야. 누군가는 대중적인 건물을 설계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예술적인 설계를 해야 되고 모두가 예술적인 설계를 할 수가 없어. 여기 니네가 사는 아파트 뭐 이런 다세대주택 뭐 이런 데 다 예술적으로 생길 순 없어. 왜냐면 사람들이 가진 돈은 또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건축물을 짓고 싶어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모두가 막 모더니즘 시대의 건축가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요즘은 일반인도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인테리어건 건축적 지식이든 모르는 게 없어. 요즘 사람들은 어쩌면 내가 이 설계판에 있지만 오히려 나는 정말 이 노동하느라고 건축에 대한 지식은 점점 없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 진짜로 공부할 틈이 없어. 집에 와서 뭐 책 읽고 뭐 하겠다? 절대 못해. 힘들어서 지금 요즘 영상도 못 올리잖아. 나도 영상 올리고 싶고 유튜브 잘 됐으면 좋겠고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좋은 얘기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니까 마음대로. 그러니까 고민 좀 해봐. 진짜 너네가 생각하는 꿈이 뭔지, 내가 진짜 건축을 하면 행복할까? 한 번쯤은 생각해. 아니 한 번 생각하지 마. 10번, 100번 생각해. 학교 다니면서 내내 생각해. 그래도 너는 대책이 없을 수 있어. 그럼 설계사무소 가. 가서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직접 경험하고 나서 후회해도 상관없어. 그래도 늦지 않는다 생각해. 난 아직도 내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난 언제라도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는, 오히려 학생 신분일 때가 더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 뭐 지금 여기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저의 선배님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위에 또 내공이 있으신 또 위에 건축가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오늘은 너네한테 하는 얘기야. 너 지금 그런 꿈 나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근데 나처럼 돼도 돼. 내가 불행해 보여? 나 불행하지 않아. 나 행복해. 진짜 행복해. 진짜 행복해. 내가 불행할 이유가 없어. 나 내일 월급 받아. 내 통장에 내일 돈 들어오고 나 내일 여자친구랑 삼겹살 먹으러 갈 거야. 삼겹살 엄청 많이 먹을 거야. 잘하면은 맥주 한 잔도 할 수도 있어. 부럽지? 부럽지? 잘 생각해봐. 고민 많이 해보고. 나 이제 밥 먹으러 가야겠어. 안녕.